자, 그다음에 이제 자, 백 크런치 할 때 사실은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바닥에 놓는 게 스파인을 펴주는 어떤 그 원리로서는 제일 좋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우리 그 등 뼈가 굴곡이 두 개잖아요. 허리에서 굴곡이 하나 있고 목에서 굴곡이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이 허리를 평평하게 펴주려면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놓으라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걸 이렇게 들어도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제 이 복근 운동이라는 게 맨날 복근 운동을 해봐야 여기에 자극 주는 어떤 그런 그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크런치도 있고 잇몸 일으키기도 있고 뭐 많지. 근데 해봐야 그게 그거야. 거기서 거기에요. 얘를 활성화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복근의 어떤 그 복벽에 있는 이 근육들. 이 복근이라는 게 여기에 그 복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사실 복부 직근이죠. 우리가 말하는 건 복부 직근이잖아. 네. 근데 복부 직근만 있나? 아니요. 이 사이드 쪽에 외사복근 있죠? 네. 그걸 뜯어내면 복행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네. 그게 일명 코어 머슬하냐. 네. 그죠? 그 다음에 내사복근도 있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벽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겉에 있는 어떤 그 글로벌 머슬만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뭐 트렁크가 좋아진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립근이라는 얘도 허리에 기립근 있죠? 네. 허리에 기립근도 다섯 단계로 구성된 거 알아? 그러니까 왔지, 여기. 네. 네. 맨 안쪽에 척추뼈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죠. 네? 네.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아니야. 그 밑에 천골 있고, 그걸 쭉 나열시키는 게 척주죠. 그러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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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뼈 하나하나가 이렇게 연결되는데 그걸 스카치 테이프로 한 번만 붙였어. 그럼 이게 똑바로 서 있겠니? 안 되죠. 한 여러 개 붙여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척추뼈, 뼈추뼈 가장 가까운 쪽에서 딱 그 척추를 똑바로 세워주는 근육의 이름이 회선근, 로테이토리스예요. 그 다음에 뭐요? 멀티피더스 있고, 그 다음에 스피널리스 있고, 롱지스무스 있고, 맨 바깥쪽이 일리오코스탈리스. 해부학 용어인데 따라해. 회선근, 제일 안쪽이 회선근. 회선근. 그 다음에 다혈근. 다혈근. 그 다음이 극근. 근. 그다음에 췌장근, 그다음에 맨 바깥쪽이 장륵근, 한국말로 네. 알겠죠? 그러면 등 쪽이 다섯 개야. 등 쪽에 다섯 개가 있다고 지금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죠? 그럼 여기는 얘도 얘하고 서로 반대 근육 반대잖아요. 근데 여기도 희한하게 여긴 두 개인데 여긴 세 개네, 그죠? 숫자적으로 같으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쨌든 얘는 다섯 개나 되고 얘는 얘도 뭔가 숫자가 좀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복부직근하고 외사복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뜯어내면 그 안에 근육이 또 있단 말이야. 내사복근도 있고 내사복근도 있고 복행근도 있고. 아시겠죠? 근데 요 근육 자체를 활성화시켜 주려면 겉에 있는 근육도 자극을 줘야 되지만 요 안쪽에 있는 근육의 그 내사복근이나 그 복행근 같은 어떤 이런 근육을 좀 강화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능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더 좋죠. 이 트렁크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이게? 상지를 똑바로 이렇게 고정시켜주는 어떤 이런 이게 스탠 이렉트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요 부위에 어떤 그 운동법을 진행할 때 사실 이걸 다각적으로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그냥 크런치 하나 이것만 계속 하는 것보다는 크런치도 하고 리버스도 하고 사이드 쪽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막 움직이는 어떤 이런 동작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복근 운동의 제일 좋은 방법은 자이언트 세트법이 제일 좋아요. 근데 요즘 이제 제가 이제 유행 그 좀 이렇게 선호하는 어떤 그 운동 복근 운동법이 뭐냐면 이 앱 슬라이드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이 앱 슬라이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기 치닝바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다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있죠. 그거 똑같잖아. 이렇게 하고 쭉 눌리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기회 되면 앱 슬라이드하고 이 크런치하고
레그레이즈 하는 거를 동시에 15개. 예, 여기서 다 가더라고요. 자, 이제 크런치 본쪽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올라오세요. 스탑. 대부분 이제 크런치와 시트업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운동이에요. 시트업은 올라오세요. 여기까지 이렇게 확 올라오는 거. 아니 이렇게 내리고 한번 시트업 해봐. 이게 시트업이면 너무 다 누웠다 일어나는 거잖아. 그냥 이거 하고 왜 못해? 그냥 이 정도 그냥 그 정도만 보여줘 그냥. 이게 시트업이죠. 알겠죠? 해 더 해봐. 이렇게 하는 게 시트업이고, 자, 요게 시트업이고, 됐어요. 그만. 이제 허리 다칠 것 같아. 크런치. 크런치는 올려보세요. 스탑. 시트업에 아까 스타트 자세 있죠? 그 자세에서 요만큼 땡, 스탑. 지금 막 배 아프지? 예, 요게 이제, 이게 사실은 준비 자세야. 여기서 이 복벽을 이용해가지고 요렇게 더 땡겨. 스탑. 요게 이제 크런치고, 피는 동작은 여기까지예요.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요게 크런치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호흡을 자꾸 참거든요. 반대로 하세요. 자, 올라올 때 그러면 덜 힘들지. 그지? 덜 힘들지? 예. 이렇게 할 때 이러지 말고 빨리 해. 10개도 안 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후 동작이 지금 점점 뒤로 많이 넘어가잖아. 고. 여기서 이렇게 또 빵 둘 셋 빵 둘 셋 빵. 네, 오케이. 괜히 나왔다라는 그런 내가 괜히 여기 누워 있는 그런 표정 같아. 이게 이제 크런치였어요. 아시겠죠? 예. 다음 레그레이즈입니다. 준비. 일하는데도 없네.
딱 좋아요. 셋. 넷. 열, 다섯, 우와. 넷,
여섯
나는 후반으로 가면 더 기분이 좋아지거든. 막 운동하니까 막 그 뭐라 그럴까 막 엔돌핀이 막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이제 후반에 가면 사실 지치면 안 되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에는 운동 후반에 가면 이렇게 지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자기가 계획한 운동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초반부터 중반 그 다음에 후반 이런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이제 훈련 마지막에 가서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기가 자극주고자 하는 해당 부위에 제대로 자극을 전달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체력 안배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루틴 수행할 때 좀 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